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의 시아시아입니다. 오늘 수원 도이치 모터스 이 오토월드점, BMW 오토월드점에 와서 DA시죠? DA 8시리즈 840D를 방금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속초 쪽으로 좀 떠나보려고 그러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좀 흔쾌히 지원을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 지금 8시리즈가 그랑쿠페예요. 그래서 그랑쿠페의 좀 장점을 여행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저희도 궁금하긴 한데, 평소 이게 스타일리시한 이게 예쁜 차라서 굉장히 타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좀 타보게 돼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 모터스 수원 오토월드 전시장의 홍윤표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전시장과 저희 건물의 장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전시장은 일단 넓은 시승차 공간과 그다음에 이제 출고 대기 차량의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차량을 출고받으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시승하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전시장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차량을 협찬 드릴 차량은 840D 그랑쿠페 차량입니다. D는 디젤을 뜻하고요. I는 가솔린을 뜻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그랑쿠페 모델이며 쿠페와 다르게 문이 4짝 이어가지고 그랑쿠페를 뜻하고요. 차량의 컬러는 카본 블랙 컬러입니다. 카본 블랙 컬러는 특징은 이제 럭셔리 라인과 다르게 M패키지 라인에만 들어가는 색상이기 때문에 좀 더 유니크한 컬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관리만 조금 더 잘해주신다면 굉장히 이쁜 차량 컬러입니다. 사실 이번 투어를 하면서 느낀 840D의 매력은 날렵한 디자인임에도 트윈파워 터보 6기통,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디젤의 단점이라고 보통 볼 수 있는 소음 진동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비가 굉장히 디젤이 좋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출력 엔진이라서 사실 고유가 시대인 요즘 장거리 주행은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속초 쪽으로 이동을 왕복을 이제 하면서 중간에 한 번은 주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연비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연비가 상당히 좋아서 좀 놀랬습니다. 디자인적인 매력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쿠페의 날렵한 디자인이며 20인치 휠, M휠이나 M브레이크 등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근육질 느낌의 후드라인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 등이 있고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은 스포츠 시트의 이제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사실 시트는 장시간 운전 시에 제가 현재 타고 있는 BMW 6GT의 컴포트 시트가 굉장히 편해갖고 좀 익숙한데 요거는 그거보다 좀 빵빵한 느낌? 좀 단단한 느낌이긴 했는데요. 헤드레스트가 일체형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멋진 느낌이 있었고 사실 처음에는 쿠션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라서 장거리 운전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방 익숙해져서 괜찮았던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죽이 조금 매끈하고 내구성이 좀 단단한 느낌이 좀 듭니다. 1열에는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돼 있고요. 뭐 다 그렇지만 국산 브랜드의 차량에 비해서는 소리에 비해서 좀 약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랑쿠페로 뒷좌석이 제대로 있는 모델이고요. 다만 이제 3명 탑승은 가능한데 가운데 센터 콘솔이 뒤에까지 이어져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거리라고 그러면은 2열의 중간 좌석은 어느 차량이든 사람이 타면 좀 불편하긴 하죠. 2열의 헤드룸은 쿠페 타임임에도 이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2열에 이제 주로 앉아서 가지는 않았는데 몇 번 앉아보니까 2열에도 이제 일체형 헤드레스트로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머리가 닿는다던가 제가 크진 않아서 키가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전동식 커튼이 있는데 앞뒷좌석 모두에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썬루프는 1열과 2열이 나누어져 있어요. 좀 특이하게. 근데 이제 각자 작동을 시킬 수 있어서 일체형보다는 이제 개방감은 좀 덜한 느낌이 있어요. 가운데 바가 있으니까. 하지만 2열만 사용할 수도 있고 6만 여닫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편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2열의 이제 자동 커튼인데요.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 저도 이제 6GT가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커튼이 사장 커튼을 뭐 사서 이렇게 달던가 하잖아요. 메쉬 타입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많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커튼이 무엇보다 이제 부럽습니다. 이런 전동 커튼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쿠페 스타일임에도 패밀리카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서 아빠들이 구입하기 좋은 차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2열의 편의성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쿠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패밀리카의 역할까지, 그래서 활용성을 굉장히 갖게 하는 다목적화 느낌이 크게 듭니다. 6GT를 제가 타고 있어서 그런 비교를 많이 하는데 6GT랑 거의 길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긴 편이고 대신에 이렇게 쫙 눌러놓은 느낌입니다. 트렁크가 뒷창문까지 이렇게 넓게 열리진 않아요. 예, 보통 그랑 쿠페가 열리는데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2열을 접어서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짐을 좀 긴 짐들 이런 것들, 큰 짐들을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운데 차 있잖아, 차 보이지? 그래픽으로 가다 보면 트럭이 나오고. 디젤인데 디젤 소음이 이게 디젤이라고? 디젤이야. 아, 진짜? 유기통이라서 엄청 조용하다. 사실 디젤이 다니면 안 조용해. 아니 다니면 조용해. 그냥 가면은 웬만해서 가솔리랑 큰 차이 없잖아.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랑 새 거랑 그런가? 이거는 그냥 에코 모드인데, 이게 에코 모드인데 BMW가 약간 성향이 밟으면 에코인데도 쭉 나가. 이게 제 차랑은 다른데 힘이 있으니까 좀 더 나가는 거 있고. 아직 지금 체형, 제 체형에 맞게 이렇게 바꾼 건 아닌데 이거 핸들이랑 이런 걸 다 괜찮네. 이거 잘못하면은 가속하겠다 이거. 나도 나도 모르게. 어 약간 근데 어, 나 너무 부드러운데? 무슨 이게 디젤 차야 이게? 어제 차 갖고 오면서. 내 차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밟으면 내 차 한 어느 정도 속도 한 100몇십 되면 이제 느낌이 딱 오거든. 근데 이게 이거는 그 느낌이 없이 슉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올라가더라. 사실 이렇게 보면 버튼이 이게 물리 버튼으로 돼 있거든. 이게 요새 터치로 다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바뀌고 있어갖고 터치가 이제 약간 미래 느낌이 나고 그런 신형차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게 실제 사용해 보면 되게 불편하잖아. 이게 안 보고 누를 수 있어야 돼. 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운전하면서는 보면은 이제 시야를 뺏기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X5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 아이폰 쓰고 처음 그랬을 때처럼 터치가 처음에 불편하다 터치로 갔잖아 다. 처럼 이제 익숙한 세대가 오고 좀 그렇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뭐 스마트폰이랑 다른 건 차는 안전의 문제니까 나는 좀 이게 유지되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병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터치만 해도 되고 그런 모드를 바꿔서 원래 물리적으로도 되면서 터치만 해도 되는 거에 있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 봐봐 이거. 이거 안 누르고 아. 하면은 봐봐 이게 움직이지? 이 터치로 아. 정전기식으로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메뉴가 뭔지 우선 보이는 거고 여기서 딱 누르면 그게 작동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길 막힐 때 되게 좋고. 이게 발만, 핸들은 잡아도 되는데 발만 왔다 갔다 안 해도 피로가 확실히 줄더라고. 아... 그리고 이게 사고가 아, 바, 엑셀 안 밟아도 되는 거예요? 어, 엑셀 안 밟아도 돼. 아, 나 되게... 밟고 있었네. 어, 알아. 거기까지 난 달리겠다고 그 전까지는 앞차 거리 있잖아. 앞차 거리를 맞춰서 달려 이제 인식하니까 앞차 따라가는 아, 이거, 거야. 이거 피로도 되게 많이 줄긴 한다. 말 딱 봐도. 그런 거 있잖아. 막혀서 갔다 말다 갔다 말다 하잖아. 근데 그거 계속 아, 신경 써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켜놓잖아. 그러면은 이게 계속 따라가. 멈추면 멈추잖아. 만약에 지금 이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거나 이러면 이것도 급브레이크 밟아 자동으로 어. 뒤에 차는 뒤에는 신경 안 쓰죠 얘는. 뒤에까지 얘가 어떻게 멈출 건 없잖아. 아. 근데 이런 건 사실 사람이 못할 때 2차로 안전장치잖아. 아, 진짜 이거 신세계다. 어? 이 100km 이거 뜨는 거는 얘가 알아서 줄이나? 그건 아니죠. 아, 우리나라 차는 내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 오늘은 좀 익숙한데 어제만 해도 차가 너무 낮으니까 어? 이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인데 뭐 이런 느낌. 아. 내 차는 SUV랑 세단 사이니까 네. 약간 높거든. 네. 그리고 나도 이제 SUV 타던 습관이 있어서 차를 시트를 좀 높여. 근데 내 차는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높여도 돼. 근데 얘는 좀만 높이면 위에 닿을 것 같아 머리가. 어... 느낌이 막 암벽 등반까지는 아닌데 나도 암벽 등반 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어... 네, 저는 그냥 그 밑에 있는데 네, 그냥 밑에 한참 산다길 때가 있어. 또 여기 공간이 있구나. 드론, 드론으로 찍기도 힘들겠다. 아마 그냥 합동으로 티스 걸어서 찍는 것 같아요. 티스 여기 주차하고 아 여기 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뭐 상관없지 않아.